오늘 우리 받고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의 성도들, 원리스홀, 비전홀 서로 해외 성도들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이건 이런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이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말씀이다.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다시 말하면 기독교 정립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 운동에 시대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을 많이 바꾸었어요. 이 로마서 말씀 하나 가지고 시대적인 학자들이 나오고 시대적인 개혁자들이 이 말씀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성 어거스틴은 원래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서 말씀 통해서 엄청난 변화가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신학적 토대를 초창기 세웠습니다.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종교계의 기치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로마서 말씀이었어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런 불후의 명작을 그렇게 창작을 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의 목사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갱신하는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F. 브루스라는 이 목사님은 이 로마서를 가르쳐서 뭐라고 했느냐, 혁명의 책이다 그래. 혁명의 책. 그만큼 로마서가 이런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고 하면 로마서는 이 반지에 박힌 보석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가 이처럼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창출한 것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탁월하게 이 전개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로마서를 이런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이 로마서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그냥 가고 싶다 해서 가버렸었으면 이 로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가고 싶어 하는데 왜 못 갔느냐? 바울을 성령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본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이 구제헌금을 들고 바울이 신부를 말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 시간표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요. 이 스케줄 때문에.
무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할 수 없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쓴 것이 시대적인 작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대형 박물관 관장이 그랬어요. 로마서 8장 한 장만 있으면 대형 박물관하고 바꾸겠다 할 정도로 이 말씀을 말씀의 기중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루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본당 헌당 원년으로 2023년을 237 나라 성교의 원년으로 그렇게 삼고 언약적 도전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언약적 이 도전의 이 영적 플랫폼이 뭐냐? 언약적 도전의 영적 플랫폼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하겠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직 세상에도 그래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는 사람이나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24위에 24. 그렇게 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주만. 이거 아니면 복음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대부분이 다 대강이에요, 대강. 참고해요, 참고. 우리는 그 어떤 사역도 이 오직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말아요. 열매 없어요. 증거 없어요. 간증 없어요. 개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 되자. 복음으로. 이 복음이 된 사람들은 증거가 금방 나타납니다. 편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야, 정말 복음이구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그릇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다 끝냈습니다. 테트라스 타이 다 이루고 다 끝. 저는 이 음성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때 테트라스 타이 다 이루었다. 너 문제, 너 목회하는 목회 문제, 너 살아가는 모든 문제 다 내가 끝내줬다. 바로 딱 떨어졌어요. 이야, 그렇구나.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목회한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애를 많이 썼나? 다 내려놓자. 프로그램 다 없애라. 싹 다 없앴습니다. 전에는요, 무슨 간정집회, 부흥집회, 무슨 총동원, 뭐 특별철야, 뭐 온갖 것 다 해서 온 거. 대한민국 교회가 하는 거 다 했어요. 막 귀신 쫓아내고 뭐 은사 집회 뭐 안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날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 말해요. 오직 복음 누리자. 복음 누리자. 이것이 굿뉴스다. 힘들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내 모든 죄 다 사해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영원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부활이 뭐요?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것.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 다 끝냈다. 완벽하게 끝냈다라고 재창조하셨어요. 재창조.
새롭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해결이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 창세기 3장 해결했단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그 축 1장 2장의 축복 다 시작되어졌다. 재창조, 재창조. 이 재창조되었음을 온 천하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자,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나 교회 다니다도 중요하지만은 이 복음을 깨닫는 이때부터 신앙생활 시작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뭐 해양 선교원 목사님들 그 심지어 총장님 뭐 이사장 뭐 원로 목사님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른 말 중에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말씀이 그거요. 오늘 정모사의 말씀 통해서 딱 다른 걸 딱 찍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거요. 참 놀랍지요. 목사가 모른다니까요. 말을 해줘도 못 깨달아. 가슴에 부딪혀서 아, 오늘 정목사 말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이 성경 핵심 말씀을 내가 못 듣고 은퇴권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말이야. 다른 말. 다른 것 찍어. 내가 감동받은 건 그것이 야 이건 도대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원로 목사라도 평생 목회한 목사라도 못 깨닫는 거구나. 여러분 중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대강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대강 느낀 사람도 있겠지만 단 나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결론 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직 빨빨 살았어 자기가. 자존심이 빨빨 살았어. 아직도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6장에 11장에 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이 동기가 다 있기 때문에. 동기가 있으면 희한하죠. 들어도 몰라요. 자기 생각. 자기 동기, 자기 계산 다 있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선포해도 하나도 안 들려. 그 말 했나? 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포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포럼이 어쩌면 설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못 깨달은데 포럼하다가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듣고 깨달으라고.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끝냈다. 여기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요. 그리스도가 끝냈다. 끝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내가 할 게 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뭘 만들어낸다니까요. 만들어내. 그러니까 죽을 고생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누가 지락했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애기들은 18시간 잡니다. 잠을 그냥 품속. 왜? 어머니 품속이니까. 어머니 품속이니까 편안하게 잔다고. 여러분, 짐승들 중에 유일하게 물에 빠져 죽는 짐승이 있어요. 이게 뭔 짐승인지 아세요? 사람이라는 짐승이에요. 돼지는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우리에서 나온 적이 없어. 돼지. 탁 물에 던져보세요. 체험 자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모든 짐승들 자는데 사람만 빠져. 왜 빠지? 왜 체험 못 치고 빠지느냐? 힘이 들어가가지고. 힘이 들어가서. 제가 수영을 배운다고, 팔팔이 가서 수영을 좀 배운다고 배우니까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니까 힘 빼라 하는데 힘이 안 빠지니까 오줌 물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 힘 빼라 하는데 힘이 안 빠져. 그 물을 엄청 먹고 나서 드디어 누워서 가는 배영을 드디어 내 힘 빼니까 몸이 다 잠기니까 뜨더라고. 뜨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 허파가 주먹만한 게 허파. 요 허파, 요 배 속이 공, 요게 공기, 요 주먹만한 공기, 이게 사람 뜨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힘들어가니까 자기 문제 자기가 만들어내놓으니까 편안히 잠도 못 자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은혜에 관한 말밖에 할 게 없다고. 그러니 더 이상 이제는 이전 것에 매여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그 할 것이 아니라 믿음에 전진해야 돼요. 다 욕심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이 진리 앞에서 감격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영계 전 성도는 2022년 새해 그 어떤 해와 다르게 영육 간에 비상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지. 앞으로 내가 받을 상급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언약적 도전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영적 수준, 최고의 수준이에요. 영적 수준이 딱 되게 되어있다. 2, 3, 7 나라 치유 서밋으로 당당히 여러분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단 흐름 따라서 따라오면, 교회 흐름 따라 따라오면 그냥 그렇게 되게 되어있어요. 뭘 할 게 없다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면 돼요. 안 따라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응답의 24주역으로 모두 쓰임받기를 죄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삶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전체 본론을 시작되는 말씀이요.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보면 17절까지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도사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 능력이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잔머리로 살지 말고 세상 상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 그런 수준에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 오직의 믿음만이 필요하다. 아주 환희에 찬 고백이고 선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본론은 이런 이 서론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본론의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은 듣기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까지 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듣기에 불편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는 이유가 어딨느냐? 바로 여기에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구원의 능력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복음이 왜 그토록 기쁜 소식인지 설명이 되고 복음이 주는 감격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어요. 제일 못 깨닫는 사람이 못된 신앙들. 어려서부터 교회 나오다 보니까 복음이 뭘 그렇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그렇게 기쁜가? 거듭남의 감격이 없는 사람 이게 없어요.
아마 요 최근에 돌아온 우리 무속인들이 제일 감격할 거예요. 귀신 심부름 시큰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와가지고 보험 증계해가지고 그것도 뭐 부득불 억지로 받았는데 이거 예수 믿고 나니까 전에 체험하지 못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무속인들 시달리다가 고통당하다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다 전과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거의 다 정말로 그렇게 아니면 엄청나게 자신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하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감격이 생깁니다. 감격이. 그래서 노예 잡아가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가 노예상에 팔아먹던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거 작사한 거예요. 작사.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냐. 수천 수만 아프리카 사람 잡아가 다 팔아먹은 그런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래 나오는 겁니다. 감격이 있죠. 복음이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열 번 더 지어야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런 죄인을 하나님 진노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아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왜? 자기 죄인 줄 잘 아니까. 제가 전도를 한 중에도 유치장 가서 전도를 하면요. 거의 어떤 때는 100% 다 영접해. 일반 사람들 저는 영접 안 하면서 내가 뭔 죄가 있어. 대답합니다. 내가 도끼려서 내가 남 사기쳤어. 그러면서 죄 없다 그럽니다. 영접 안 해요. 그런데 교도소 유치장 전도 가서 전도하면 당신들은 다 죄인이요. 그랬어! 이란다, 이게. 죄 짓고 들어 앉았으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심정이. 그래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깡패 두목이 말이요. 이 부산에서 마약 깡패 두목이 그 들어 앉은 날 모르지. 복음을 전개했는데 강도사 고시 준비한다고 쫙 산에 가서 한 달 동안 강도사 고시 준비한 합동적 강도사 고시는 무지 어렵습니다. 반 떨어뜨려 버려요, 무조건. 그러니까 교육 개척했지. 나이 들었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쭉, 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면서 점심 때, 점심 먹고 나서 딱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 나오더라고. 아, 이게 내가 또 먹였는데 남부 유치장에 그 갇혀 있는데 아 그때 말이지 수영록의 정원주 집사 와가지고 복음을 전개한 내가 영지가 이제 목사 되었다고 충격 받았어. 야 하나님이 이 나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나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방송 통해 들으면서 새롭게 하수지 나와 그 간증을 하는 거야. 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에 있는 게 사람을 깡패도 두목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는 다 세상에 속해서 사단 종로로 타면서 사단 시키는 대로 12가지 문제에 걸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그런 삶 속에 있으지 않습니까?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 뭐래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삶이라고 언급하셨어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 경건하지 않는 사람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자.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19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일반 섭리지요. 특별 섭리는 이게 영적인 것이고 일반 섭리는 그냥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모든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 들에 핀 꽃을 봐라. 한숨의 꽃을 봐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눈에 이 추운 날씨에도 얼어 죽지 않고 봄이 되면 또 피어나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좀 봐라. 만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문이 다 묻혀있다 그 말했어요. 만물에.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석 주님의 권능 우주에 꽉 찼네. 아멘. 저는요 이렇게 눈이 오잖아요. 지난주에 눈이 다 14층에서 눈이 다 얼마나 운전하는 사람 괴롭지만 보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지금 눈비를 되게 좋아해요. 비를 되게 좋아해서 비 오는 날은 비만 쳐다보고 비 맞고 비 쳐다보고 최고 행복해. 편안해. 비도 그렇잖아요. 비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가랑비 비 와봤자 우산 쓰면 될 정도로 비가 와. 이게 만약에 밖에처럼 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절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 그 조절을 적당하게, 어? 안 죽을 만큼 적당하게 좀. 감당할 만큼. 눈 또 그래요. 많이 와버리면 한 몇 시간 막 쏟아버리면 어떻게 사람이 살아요? 근데 적당하게. 맘만 보이더라도. 그걸 없어. 햇빛 나 없어서. 그, 여러분, 눈, 비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참. 참 세밀하시네. 느끼시세요? 저는요 그런 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늘 자 일반 섭리 차원에서도 봐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냐? 해와 달과 별, 태양과 달과 이 별들이 그리 조정을 말이에요. 1도만 더 기울이지 가까이 가면 타 죽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진리를 막는 것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불의한 삶이다. 진리를 막는 삶.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보입니다. 보여.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대용하는 대용품으로 일종의 대용품이죠. 그걸 갖다 놔야 그나마 평안해. 마리아 상이라도 우상 이 부처 상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값을 빌어야 편안해. 보물에 보면 얼마나 인간들이 영적 어리석은지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 심지어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버러지 형상까지 우상화했어. 버러지까지 우상화해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 머리 나빠서 아니에요. 공부 안 해서 아닙니다. 똑똑합니다. 선진국입니다. 일본 가보세요. 숭어라도 숭어. 고기 중에 뭐 민물과 바닷물하고 사이에서 주로 많이 있죠. 이 숭어. 숭어를 전에 우주 목사님하고 일본 가서 낚시를 해갖고 숭어를 이래가 해를 쳐먹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절하려고 그래. 절대 안 먹는데 숭어를. 왜 안 먹냐? 신인데, 신이라서. 생긴 게 약간 좀 다르잖아요. 신이 신, 숭어 신이라. 여러분. 무식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미신과 우상이 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 배후에는 언제나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사단이. 사단의 공격은 뭐요? 창세기 3장 1회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요. 요즘 대선 후보자들 보면 내가 역사이라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대통령을 뽑는데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안타까웠고 이런 무지한 대상을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뭐 귀신 섬기는 무당을 모시다 놓지 않냐. 막 절간에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사죄를 하지 않냐. 먹고 살기 위한 거 위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인간들이 귀신이신 무릎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 예수 믿는다고 집사라 하면서 장로라 하면서 꼭 가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빌고 있어요. 이렇게 저거 가짜네.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이번에 이 대선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와, 이거 정말 이 귀신 심부름하는 이 무속인 말투가 되겠냐고요. 손에 왕자 쓰면 왕 됩니까? 그럼 내 왕자 쓸까 그러면. 이런 수준 낮은 아주 천박설 그야말로 귀신 따라가면 저 병신돼요. 사람이요. 멀쩡한 사람이 병신같이 보인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늘 이상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지금 시대의 우상숭배는요. 3단체. 이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유대인 조직 아주 이제는 교묘하게 합니다. 특별히 뉴에이지 운동은 자연스럽게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흘러들어와서 뉴에이지 운동은요. 사단이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우상숭배의 통로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차원이 틀려요. 이 운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요. 신은 곧 사람이다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 그 대신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이 사상이 이 결국은 3단체의 사상입니다. 인간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을 신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를, 자기 자신을, 자기를 신으로 착각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꺼내놓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대표적인 것이 명상운동이에요. 명상운동. 끝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잠재력을 개발해서 굉장히 행복한 걸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스스로 뭐요? 요 사단은요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을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한다. 이 창세기 3장이에요. 지금 뉴에이지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3단체로 움직이면서 지금 풀어나가는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보세요. 세계 최고의 인기 아이돌 BTS 방탄소년단입니다. 전 세계가 난리예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7명 중에서 6명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다녔던지 졸업했던지 몇 명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무슨 과학적이고 무슨 시대에 맞는 학교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학교 특징이 뭐냐? 이 학교는 뇌 교육하는 곳입니다. 뇌를 교육하는 명상운동 학교예요. 이 대학 총장이 누구냐? 이성은 씨입니다. 이성은 씨가 누구냐? 기운동하는 단월드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다 나와요. 핸드폰 다 나오잖아. 단월드 이 뇌운동, 명상운동하는 이 창립자, 이 사람 지금 대학 총장이에요. 그 학교. 해외에서는요,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우리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를 하는데 해외에서는 BTS 대학교라고 그래요. BTS가 다 다니니까. 이곳에 4,000명의 학생이 있고, 이 중에서 방송 연예학과에 200여 명의 연예인들이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돌의 학생들에게 힐링과 에너지 충전이라는 면목하에 내교육, 계속 내교육을 가르칩니다. 그 핵심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지극히 자기 중심. 창세기 3장. 너가 행복해야 돼. 너가 주인이야. 그 자기 중심을 가지도록. 이런 사상 가지고 연애 활동을 하니까 후대들에게 큰 영향이 영적으로 미치는데 아무도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몰라요. 방탄소년단이 유엔 연설을 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 캠페인이 Love Myself 였어요. 이 캠페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려, 자기를.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떠들고 있어요. 나 자신을 찾아라. 이 이면회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뭐 전 세계에 저기 청소년들 난리잖아요. BTS 노래가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부딪혀 오니까 자기를 사나 감격이지요. 미치지요. 국가 인정 초월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 인정, 성, 정체성 등에 상관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를 찾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과 자기 목소리 찾아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발언처럼 보이지만 성 정체성 등에 상관없다는 이 그야말로 이 말, 이거 한 꼭지를 그야말로 집어 넣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곳곳에 비성경적이요. 전부 다 내용이다.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받은 뇌교육, 명상운동 이걸 통해서 배운 것이 그야말로 5년 중에 전부 다 사상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 그 MBC 가끔 우리를 보면 주말에 보면요 방과후 썰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중 1, 2, 3 중학생들. 그 14살, 15살, 그 꼬마들이 나와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춤을 추는, 막 울고 불고 난립니다, 떨어지면.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때려잡는 뇌지거든요. 그 인기가 좋아요. 어제도 보니까, 뭐, 나는 언제 하는지 몰랐는데, 토요일을 하더라고. 토요일 방과 후에 막 난리야. 주여.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아이들을 저렇게 저 삼단체 저 사상 저 뉴에이지로 완전히 아이들을 사상 하루 종일 불러보세요. 노래를 보통 가수들이요 나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나와서 뭐 이렇게 뭐 가수들 나와서 경연하는 거 이런 거 부른 들어보면 500번씩 그 노래를 500번씩. 옛날에 그 가수들도 그런 말 했잖아요. 한 번 작곡, 작사해가 지가 가수나 부르려면 500번씩 부른다. 사상화되어 부르는 거 사상화, 완전히. 여러분, 500번 부르는 찬송 있어요? 에이, 목사님, 너무 그렇게 볼 거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에게 이들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가를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갈수록 더 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삶에서 흘러나와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다. 딸이 손주들이 와서 막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부모 앞에서 재롱 피운다고 세상 유행 가지고 막 춤추고 해 웃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모든 걸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계획에도 속지 않고 영적 영향이 편안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감격을 전하는 삶이에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이 형태와 시기가 이게 다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반드시 누구에게나 개인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표가 심판의 시간표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심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악인의 형통함이 의심이 많이 가지요. 북한 김일성의 일가들 왜 저렇게 오래오래 그렇게 살까? 왜 이단 이 이만이는 곳이 넘도록 저래 오래 하나님이 살려둘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데 왜 저렇게 인간들을 저렇게 살려둘까? 오늘 본문에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핵심 구질이 뭡니까? 내버려 두사입니다. 내버려 두사. 신학적으로 6입니다. 6이. 바울은 24절뿐만 아니라 26절, 28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보여주시는 최고의 진노가 뭐냐? 최고의 심판이 뭐냐? 그냥 내버려 두사예요. 그냥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을 때 징계받는 것이 오히려 더 축복이에요. 잘못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징계 받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징계를 여러분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한 증거예요.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징계 히브리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사실, 비록 가난하지만은, 저런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은, 비록 어렵게 살지만은, 이 모든 것이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서라도 예언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어도 너무나 잘 되고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축복받는 것 같고 더 형통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그 형통이 아니에요. 결코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뭐요? 바벨탑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요. 우리는 이런 영적으로 불통한 삶을 사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뭐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받는 유일한 길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무엇보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복음의 감격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부터 하나님 나라 누려야지 복음 누려야지 복음 전도자의 삶 속에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봐도 야 정말 복음 누리는 분이구나. 우리하고 다르구나. 예수 향기가 예수 믿는다 하더니 참 다르네. 향기가 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자기보다 훨씬 못한데도 너무 행복해 보여. 그래서 복음 전도자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국의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로더니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더니 스미스는 못 배운
이 집시 부모의 아들로 자라기 때문에 별명이 집시였어요. 로더니가. 그래서 로더니 집시 스미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더니가 복음을 깨닫고 자기 모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대서양을 넘어서 45번이나 그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한 순회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미국의 이 대통령들이 이 백악관 초청을 받을 정도로 미국에 엄청난 복음의 영향을 입힌 이 로더니 스미스 목사님. 로더니가 이 스미스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5권이다. 복음서 하면 네 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인데 이 목사님은 5권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그리스도인이 하나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 사람들은 사복음서 안 읽는다. 마지막 것만 읽는다. 부신자가 어떻게 사복음서 읽겠어요? 마지막 건. 로더니가 강조한 것이 뭐냐. 부신자들은 사복음서에 관심이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것도 입만 잃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만큼 영향력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에서 입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것에서 우리 복음 인생은 출발한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자유함을 복음 24 누리는 삶을 통해서 25 하얀 날을 이루고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끝내신 복음 이 플랫폼 위에 이제 언약적 좀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영광보다 더욱 나중 영광이 큰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 모든 예언교회 성도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이 모든 것은 다 내 자신이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완전 해방 자유 누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